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처음에는 책의 재질이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다가 두 번째는 읽다 보면 책의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손을 뗄 수 없다가, 세 번째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과연 이 책의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 너무 한쪽의 주장만 하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좀 흥미진진함을 끌어내었던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슈독입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가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낸 자서전인데요. 마지막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이 책은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추천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어요. 사실 둘이 친구래요. 저도 책을 내는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추천해주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이 책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리를 보자면, 일단 먼저 전체 스토리 자체가 사회에서 어떤 부적응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꽁꽁 뭉쳐서 똘똘 뭉치는 거죠. 그 창업자인 필라이트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요. 신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서 결국 창업에 성공하는, 우리가 나이키를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창업 초창기에 처음에 그 돈도 없고 24달러인가? 그걸로 시작을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웠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 같은 그런 모습. 이 책 자체가 초창기 창업부터 1980년대까지의 얘기다 보니까 정말 딱 초창기의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벤처기업의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절절한 창업 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뭐 40여 년 지난 지금 나이키 위상을 생각해보면 참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재밌어요.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토리라인은 뭐냐면 나이키의 창업 과정 자체죠. 필라이트 행보가 그대로 나이키의 창업 스토리가 되는 건데요. 일본 신발 오니츠카 타이거의 북미적 판매 대행업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유통망이 살아있는데 오니츠카 타이거를 빼버리고 거기에 나이키를 얹어서 이른바 자신의 PB 상품이죠. 그래서 나이키를 얹어 팔기 시작하면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의 첫 번째 창업 스토리 자체는요, 취업이나 입시에도 써먹기가 굉장히 좋은 게, 영업자이자 창업자인 그 필라이트가 매번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이 모습들이, 아, 요게 정말 그 어떤 행동감도 있고요, 감동까지 얹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쓰기 좋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필라이트가 2016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대요. 그 소설 창작 수업을 들었는데, 아, 그때 돈 주고 그런 수업을 들은 게, 아, 정말 돈 쓸만하구나, 책을 이렇게 좀 재밌게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슈독이란 제목은 직역하자면 신발개잖아요. 근데 신발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치자면 아마 신발 덕후 정도? 신발에 미친 사람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책을 보면, 아, 정말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해낼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예,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좋은 책으로서 주변 사람들 많이 권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이키 로고인 스우시,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휙 가는 거, 요게 뭔가 휙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서 스우시라고 불리거든요. 이 스우시가 이런 로고 디자인으로 정해지는 과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세계 로고같이 1위를 다투는 그런 로고거든요. 이게 사실 대학생 작품이래요. 타이거와의 분쟁 때문에 빠르게 자신의 상품을 론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전문가에게 뭐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생인 데이비슨에게 대충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걸 했는데 그 대학생이 그때 받은 돈이 35달러래요. 35달러. 디자인하는데 17.5시간 걸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비스는 시간당 2달러 정도였다, 뭐 괜찮았다 라고 지금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키 본사에서 한참 성공한 다음에 이 사람을 초청해서 주식도 좀 주고요. 지금 가치로 치자면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그 주식을 주어가지고 그 어떤 나름의 그 어떤 보상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의 나이키 로고 가치를 생각하면 그것도 좀 모자라긴 하죠.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필라이트의 어떤 열정과 스토리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오사카에 갔다가
하루 정도 이 책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다가 그냥 하루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카페에 딱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이 책만 볼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읽다 보면 철저하게 좀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 아닌가. 사실 오니치가 타이거와 이렇게 같이 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기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자면 오니치가 타이거를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책 자체에서도요. 예. 이 책을 읽으면 나이키가 합리적인 제안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성을 했는데 오니치가 타이거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리고 신의 없이 움직여서 결국 배반을 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입장인 거죠. 나이키의 입장인 거고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키의 입장만 반영돼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가면 그런 그 오니치가 타이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타이거 측이 나이키를 비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힐라이트는 1962년 일본에 가서 블루리본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기 행각을 계속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절도를 하고 스파이까지 고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자면요, 이 얘기들이 맞아요. 좀 포장에 잘 되어 있는 얘기지,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 속임수를 쓴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재치있게 넘어간 듯이 포장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유통망뿐 아니라 나이키는 오니츠카 타이거와 디자인, 모델명을 놓고 또 소송을 벌이기도 했어요. 법원이 결과적으로 나이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법원이 바로 미국 법정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행보, 미국 대통령 트럼프 행보를 보면 자유무역주의 나라인 미국이 근간을 훼손한다, 이런 고립주의는 훼손한다 라는 그런 평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미국은요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얘기거든요. 실제로 기업 간의 분쟁에서, 가령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서 미국 법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예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 기업 쪽으로 어떤 좋은 판결을 내곤 합니다. 사실 그 나이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휴독이란 책 역시 나이키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6년에 은퇴한 필 라이트가 굳이 초창기부터 1980년대까지만 이 책으로 엮어낸 건 무슨 이유일까? 이걸 생각해보면 아직도 일각에서 존재하는 나이키의 창립 과정에서 어떤 좀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의심, 이건 좀 약간 기업의 창립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슈독이란 책의 명과 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읽은 척 책방 이재환이었고요. 오늘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